안녕하세요, 마리끌레르 독자님들. 저희는 이상재, 황세현입니다. 이제부터 추측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 같은 경우에는 감자튀김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? 맞긴 하지. 맨날 감자튀김 스토리에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세현이는 뭔가 감자튀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일 것 같습니다. 반은 맞았어요. 반은 왜 틀립니까? 지금 먹고 싶은 건 감자튀김이야. 아, 지금 먹고 싶은 건 맨날 바뀌지. 맞지. 지금 저 해물찜 먹고 싶어요. 와, 나도. 이거잖아. 집 가면 먹자. 상재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집밥이 아닐까. 와. 맞냐? 한식을 요즘 좀 좋아하는 거거든요. 김치찌개 좋아하고, 그치. 된장찌개 좋아하고. 우리 엄마 밥을 많이 못 먹잖아. 그치, 그런 느낌이 있지.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크리스 브라운 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맞췄어. 그게 제일 재밌긴 했어, 하면서. 그러니까 곡도 그냥 뚝딱뚝딱 나오고. 너가 그걸 하면서 좀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. 그치. 너는 1차. 1차? 왜? 뭔가 네가 그때 쫄았잖아. 맨 처음에 가서. 그치. 근데 잘했잖아. 내가 너였으면 그 쾌감이 아마 미치지 않을까. 쫄았는데 잘해서. 아, 그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. 너무 오래전이긴 하다. 그때 재밌었죠. 너 언제야 그래서? 나는 최근이 제일 기억 남지. 나로 마지막에 했어? 마지막에 해서. 단순해 그냥. 이거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? 무조건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눈 이 자세로 인스타 계속 돌리고 유튜브 계속 이러고 보고. 맞아 아니야? 맞아. 맞아. 아, 근데 그거 반은 아닌 것 같아. 왜? 왜냐면 전화할 때도 있어, 다른 사람들이랑. 그게 어차피 누워서 하잖아. 그러네. 어쨌든 침대 있어. 근데 너도 똑같잖아 그거는. 맞긴 해. 그럼 서로 똑같은 걸로 하고 싶습니다. 요즘 내가 내 거 맞출 수 있겠어? 어. 못 맞히겠어. 요즘 꽂히면 위지선이니? 요즘에 이승철 씨 앨범에 꽂혔어. 어, 말해줬다. 바비 브라운한테도 꽂혀서 지금 듣고 있고. 맞아. 어, 말해준 것 같다. 내가 봤을 때 너가 꽂힌 아티스트는 바뀌지 않았어. 3년 동안. 영떡이겠지 뭐. 그치. 영떡을 계속 안 들으면은 병호잖아 너. 어, 병화. 너 귀에 알레르기 나잖아. 알레르기 나지 막 귀에 막. 김땡땡 씨. 아닌데? 우리 엄마야. 아 진짜? 동생이 저를 그렸다고 보내줘서. 아. 그래서 오, 잘 그렸다 하고 했죠. 너는 어? 원혁이 형. 아니야. 누구야? 비밀이야. 비밀이야? 어. 이렇게 해도 돼요? 여자야? 어. 어떤 관계야? 그냥 친구. 판단은 알아서. 여사친입니다. 네. 와. 난 맞출 수 있겠다. 나도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세현이의 5인패. 어. 맞았어.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좋은 걸 샀기 때문에 없어지면 진짜 울 것 같아요. 너는 핸드폰. 핸드폰. 핸드폰 맞지? 핸드폰. 어쩔 수 없어. 그치? 너 핸드폰 없으면 2시간도 못 살아. 맞아. 오. 아, 이거 문제 재밌다. 탑라인을 잘 짠다. 일 것 같아, 너는. 맞았어. 탑라인을 잘 나 짠다. 나 이거 진짜 자신 있어. 라인 짜는 거. 멜로디. 네, 멜로디를 잘 짜는. 너는 내가 봤을 때 외모에 지금 자신 뿜뿜이야. 미쳤어. 외모? 어, 요즘 약간 물 올랐다고. 방송물을 좀 먹었긴 했지. 근데 그렇게까지 막 아 잘생겼다 이러고. 맞잖아. 생각하진 않아. 아니 맞잖아. 진짜야. 어, 나쁘지 않게 생겼네 이 정도는 걸어보고 생각하려거든. 근데 막 왔다 잘생겼다 이 정도까지는 한 적이 없어. 그럼 너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야 지금? 나는 지금 제일 자신 있는 거 그냥 자신 있는 거에 자신 있어. 진짜 말을 재미없게 한다. 아, 둘 다 학교 안 다니까 맞네. 나 근데 확실한 과목이 하나 있긴 해. 그래 나도 하나 있어.
나 진짜 확실한 과목 갔어. 아, 맞출게. 그래. 너 영어. 맞았어. 영어. 영어는 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. 나도 확실한 과목 하나 있어. 너? 수학. 틀렸어. 뭐야? 미술. 나 미술 진짜. 아, 그렇네. 너 그림 그래.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. 맞아. 그래서 미술 하면 애들은 계속 열심히 그리고 있거든. 근데 나는 다 그려놓고 다음 거 하고 있어. 다음 수행. 근데 A를 이미 맞아놓은 상태로 미술을 굉장히 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이번엔 제가 먼저. 어. 일단 높기. 어? 오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어, 세현이 같은 경우에는 아, 딱 정해져 있어. 나 집 가는 루틴 딱 정해져 있어. 소파에 앉기. 아니? 일단 옷부터 걸어놔야 돼 나는. 아, 아 그러네. 그치. 그러네. 미화 더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요? 세현이가 더 많이 맞추는 거 모르겠어요. 어 이렇게 이거 추측 게임? 추측 인터뷰. 추측 인터뷰 한번 해봤는데 저희 둘이 서로 알고 있는 게 많다고 느꼈고. 그럼 맞아? 아 그치. 왜냐면 많이 맞췄잖아.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아 그치. 우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.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알지 아닐까? 그런 거? 그러겠지. 마리클레르 6월호 많이 봐주시고 봐주세요. 네. 마리클레르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. 알림 설정까지 하면 좋고요. 네. 저 앨범 나왔을 거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네, 제가 피처링 두 개나 했습니다. 이상재 황세현의 행보도 지켜봐주세요.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도까지? 기도까지 해야지. 기도까지 하죠. 안녕히 계세요. 바이.